자, 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.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.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관여하신 것 인정하셨나요? 아, 검찰한테 물어보셔야지.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젠 인정하십니까? 네? 지시 뭐? 지시 이제는 인정하십니까? 뭔 지시로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나그말 인정 처음 듣는데? 부인하시는 겁니까? 나그말 처음 들어요. 실제로 대통령께 몇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나요? 처음에. 아이고,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. 지금 꼴밤 새고 나오는 사람입니다.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박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? 이 부분과 관련해서?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네. 실제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예. 아마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 예.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.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. 네? 지시 뭐? 지시 이제는 인정하십니까? 뭔 지시로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그 인정 부인하시는 겁니까? 나 그 말 처음 들어요. 실제로 대통령께 몇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나요? 처음에. 아이고,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. 지금 꼴밤 새고 나오는 사람입니다.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박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는 가능성도 좀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관여하신 것 인정하셨나요? 아, 검찰한테 물어보셔야 돼.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젠 인정하십니까?